구형 SM5 50V VQ 엔진, VQ 엔진, 옛날에 SR 엔진, VQ 엔진, 어? 그런 게 있었으니까. 에어컨이 안 돼서 왔는데 찾아보니까 콘덴서나 같아요. 근데 콘덴서가 보니까 돌빵 맞았어. 돌빵 맞는데 결국에는 돌빵 맞는데 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새는 거라. 예? 근데 콘덴서 터진 거는 맞아. 콘덴서. 근데 정확하게 그게 교환하면 되긴 되겠죠. 교환하면. 근데 정확한 원인은 그건 아니었지. 정확한 거는 어디가 새든지 눈으로 봐야 하지만 예,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어디 새는지 한번 보실랍니까? 참 옛날에 이 차 많이 반지는데 아이고 참 압력 좀 걸어놨거든요. 요 돌빵 맞죠 지금? 돌빵 맞고 요 돌빵 맞고 근데 안 새요 얘는. 얘는 안 새죠. 안 샌다고. 근데 세는 거는 요 샌다. 요 세죠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예? 다섯 군데, 다섯 군데, 그 다음에 여섯 군데, 여기 여섯 군데, 여기 세죠. 콘덴서 바꾸면 해결은 되는데 명확하게 저 부분이 아니었죠. 누가 보기에는 그냥 점검만 하고 눈으로 보면 요가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요 터진 건 아니라, 그죠? 안 터지죠. 이건 안 올라오잖아. 그죠?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어디가 새는지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도 지금 새고 있죠. 그래서 어디에서 새는지를 정확하게 예, 봐야 됩니다. 봐야 알 수 있습니다. 그냥 막 눈으로 보고 저 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오진 내릴 수가 있는 거야. 그리고 파이프도 호스 파이프 그런 것도 다 한번 물 한 뿌려 가지고 새는지 아니면 확인했는데 그게 새는데 없어 가지고 콘덴서 한 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은 어디가 새는지를 딱 찍는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걸 못 찍어 가지고 못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에어컨 가스가 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. 그치? 눈에 안 보인다고.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. 에어컨은 진단이 먼저다. 진단을 내려야 하지만이 뭘 교환할지 알 수가 있겠죠. 일단 그래도 콘덴서 교환해가지고 또 누설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다른 거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 놓도록 하겠습니다.